알라딘, 신데렐라, 뮬란 등 디즈니 프린세스들이 실사화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어공주의 캐스팅이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디즈니가 실사화 백설공주의 주인공에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라틴계의 신예 배우인 레이첼 지글러를 낙점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외신들은 디즈니가 2022년 제작을 예고한 실사화 백설공주에 신예인 레이첼 지글러가 발탁되었다 보도했는데요. 앞서 그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 중인 최초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연 배우에 발탁되어 화제가 된 바 있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인어공주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캐스팅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작에서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주인공인데 레이첼은 라틴계 배우이기에 체계 설정과는 맞지 않다며 원작의 팬들이 캐스팅 미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마크 헥 감독은 지글러의 뛰어난 노래 실력은 그녀가 가진 재능의 시작일 뿐이라며 지글러가 지닌 용기와 지성, 그리고 낙천주의는 클래식 디즈니 동화에서 기쁨을 발견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내년 제작이 시작돼 백설공주는 1937년 개봉작인 원작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야기와 노래를 더 확장시켜 만들어지며 영화 속 음악은 라라랜드, 알라딘, 위대한 쇼맨의 노래를 만든 듀오 벤지 파젯과 저스틴 폴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